선생님,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에이, 코리아. 코리아. 에이, 에버파리. 온 데어 퍼스트 버스데이. 맞아요? 선생님 보기엔 뭐가 틀렸는데요? 베이비하면 왜안 되는데? 여러 명인데 만약에 베이비를 쓰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얘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얘가 안만 길어봤자 남자아이라면 he, 여자아이라면 she니까 하다시 does가 돼야 되죠. 근데 babies면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죠. 그럼 하다시 do를 쓰면 되죠. they have a party. 그들이 파티한다. 자, 뭐 이러나 저러나 뭐뭔 차이가 있는데요 하면 중학교 가서 다 틀리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오케이. 서희야, 선생님이 너뭐 때문에 다시 공부하라고 보냈지? 근데 그렇게 조용히 눈으로만 공부하면 너 전에도 내가 조용히 눈으로만 공부하고 있어서 뭐라고 하지 않았니? 어? 오케이. 난 계속해서. 오케이. Their fu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어.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된다 했어. 무엇을 아기들이 줍니까?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했더니 대답이 Babies pick up their futu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픽업이 집다라는 하다시고 데이니까 두 들어있고요. 모습이 안 바뀌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One thing. 자, 계속해서 내가 지적하는 게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뭐? 아, 뭐 얘기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뭘 사용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do를 쓴 이유는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I라든지 그렇죠. You라든지 그렇죠. 뭐 데이, 위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죠, 그쵸? 더 베이비는. 여기 보니까
얘랑 분명히 다르지. 어? 네. 어? 네. 어, 뭐가 다른데? 위에 거는 독서하고 복수형이요. 어, 그래. 어, 문법 용어 잘하네. 문법 용어 잘하면 뭐해? 그래, 얘는 복수고, 그래, 얘는 단수다. 그래서 뭐? 어? 단수란 말은 얘가 이거나 아니면 이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어? 어? 뭐, 그 S 안 쓴 거 같고, 뭐 그렇게 지랄을 해요, 선생님? 지랄 해야지, 그래. 맨날 틀리는데. 어? 하다시 더즈라고요. 원땡,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게 공부해갖고 중학교 올라가서, 그래,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겠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잖아. 어? 그래서 우리말 질문. What을 그 아기가 짓니? 영어 표현. What does the baby pick up? 뭐 다 가르쳐 줬는데 뭐 이거 모르면 바보지 뭐. 뭐라고요? What does the baby pick up?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넌 너만 지금 70번 때야. 어? 너 다음주부터는 매일 나와. 아니다, 다음주부터 할 것도 없이 내일도 나오고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 너 금요일날은 꼭 나와. 그리고 알겠어? 응? 금요일은 무조건 보강 잡아놓을 거야. 그래가지고 너 이제 2학기 시작했잖아 학교에서도. 어? 중등선행 들어가야 되는데 어? 시작도 못하겠어. 다음 문장. 좀 이따 9시에 와. 알았어? 9시에 오든지 아니면 어? 공방 가기 전에 오든지. 시험 됐어. 나중에 쳐. 뭐 말하기 테스트 통과 못했는데 무슨 시험이야.